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해맞이 명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관계기관들이 합동훈련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은 현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돋이 명소 해운대 해수욕장. 매년 1월 1일 20만 명 안팎의 해맞이 인파가 몰리는 곳입니다. 오는 주말 해맞이 축제를 앞두고 대규모 인파가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합동훈련이 열렸습니다. 압사 사고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 상황이 발생하고 신고가 들어오자 관계기관들은 즉각 상황 전파에 나섭니다.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시민들이 행사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어 구조작업에 차질이 우려돼 가두방송을 통해 인원 통계를 요청하고. 사고 현장과 재난대응본부 간의 소통을 위해 근거리 통신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재난대응기관들이 예산 1조 5천억 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용 단말기인데 지난 12구 참사 당시 재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훈련은 무용지물 논란이 있었던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진행됐습니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훈련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와 운영, 현장 통제, 구조 구급 활동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하철 무정차 조치 등 교통 통제와 관람객 익수 사고 상황을 가정한 구조 활동까지 이뤄졌습니다. 훈련 기관 간의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만일에 현장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이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용두산공원, 광안리 등 부산 지역 주요 해맞이 명소 13곳에 6만 명 넘게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과 지자체는 당일 안전관리 인력을 대거 투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